소소한 이벤트 다섯 분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꾸인님들 반갑습니다. 와라빠리 오늘은요 립스틱 발색 그것도 무려 10가지 종류를 제가 싹 다 발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눈 동그랗게 뜨시고요. 지금 현재 가장 유행하는 이니스프리 리얼핏 매트 립스틱 10종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발색하고 테스트를 보셨는데 어떠세요? 정말 정말 잘 발리죠? 매트한 립스틱이라서 고발색 그리고 매트한 립스틱 하면은 여러분들 좀 걱정되는 게 각질 떨어지는 게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각질 부자기 때문에 매트한 립스틱이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각질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거는 진학 영상 VDL 리빙 코랄 메이크업 영상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하셨을 거예요. 너는 왜 바르자마자 각질이니? 여러분 각질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각질 부자예요 여러분들. 신기하죠? 저는 매트 립스틱 바르면은 바로 각질이 일어나요. 저는 그만큼 각질 부자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에게 매트한 립스틱을 좀 이렇게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요. 이 리얼핏 매트 립스틱은요. 겉은 보송하고요. 속은 촉촉해요. 그래서 각질 부각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각질 부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쪽에다 립밤을 먼저 발라주시고 수분감 그리고 유분감 이런 유수분 밸런스를 입술에다 촉촉하게 만드신 후에 이 매트한 립스틱을 발랐을 때는 금상첨화고 너무너무 예쁘게 발림성이 끝내줍니다. 이니스프리의 리얼핏 매트 립스틱이 처음 출시된 게 2월 20일이었어요. 좀 지났죠? 지났는데 제가 이거를 레드바이브라는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서 다른 색깔 안 사고 레드바이브만 이렇게 사왔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때마침 어저께 이니스프리 측에서 이 10종 모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서 이 10종 모두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10종을 가져왔는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니스프리에서 나온 립스틱 치고는 이렇게 완전 블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색깔이 어떤 건지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뚜껑을 하나하나 뜯어봐야지 색깔을 알 수 있는 그런 색감이고요. 자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못 모아놔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자석류라서 이거 조금 NG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안에 있는 텍스처는 다 마음에 드는데 겉에가 너무 싫어요. 진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니스프리 왜 그러셨어요?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 겉에가 포장이 이뻐야지 립스틱을 갖고 다니는 맛이 있는데 심플하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솔직히. 자 근데 텍스처가 마음에 드니까 일단은 립스틱은 발림성이나 이런 텍스처 색깔이 이뻐야 되잖아요. 그거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혀 매트한 립스틱 같진 않아요. 느낌 자체가 이게 매트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묻어남도 이렇게 없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얘는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은 멜로우 코랄이에요.
너의 사랑, 나의 사랑, 우리 모두의 사랑 코랄입니다. 근데 약간 MLBB스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쁜 코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여러분들 얼굴이 조금 칙칙하거나 좀 어두우신 분들은 이 색깔 정말 강추시켜 드릴게요. 3번 오렌지 스퀴즈입니다. 발랐을 때 그 맥 모란지 느낌 진짜 빙고예요. 너무 그러니까 맥의 모란지하고 너무 존똑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려 보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얼굴에 형광등을 딱 켜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3번 오렌지를 바르기에는 나는 너무 오렌지가 나한테 안 받는다, 그래서 조금 다른 오렌지와 비슷한 색깔이 어디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그분들을 위한 색깔입니다. 토마토 스파에쉣. 레드 바이브. 레드 바이브. 레드 바이브. 아, 이거는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걸. 두께씨 식사는 하셨는겨? 자, 9번 모던 레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10종 모두 발라봤습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매트 립스틱이라서 조금 거부감이 들었어요. 저는 각질 부자이기 때문에 입술이 굉장히 건조한 사람이라서 매트 립스틱을 바르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막 각질이 이렇게
정말 안녕 하고 마중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레드바이브라는 색깔이 너무 홍보도 잘하고 광고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저도 사봤는데 어머 이거 웬걸?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샀었는데 이니스프리에서 요렇게 또 전 색상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오늘 잘 발라봤는데요. 제가 뭐라고 감히 평을 내리자면 이니스프리 이 립스틱들이 10종 모두 예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맥 립스틱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니스프리 측에서 아 뭐야 우리가 진짜 개발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건 코덕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맥의 여태까지 베스트셀러 10종을 발라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맥에서 보면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어머 얘네 뭐야? 어머 NS더파리 얘네 뭐예요? 지금 저희 뭐예요? 이럴 것 같은 그런 발색이에요.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정말 정말 이렇게 예쁜 립스틱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소한 이벤트 진행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맥 립스틱 아니 맥이래 자꾸 자 이니스프리 립스틱이 10종을 이니스프리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또 가지고 있었던 립스틱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중복이 되는 립스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소한 이벤트 자 이 영상 보시고 립스틱 너무 마음에 들어서 댓글에다가 많이 많이 써주시게 되면요 그 댓글에서 가장 이쁜 댓글 개취예요. 제 채널이니까 이 댓글은 쓰신 분 정말 내가 좀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소소한 이벤트니까 다섯 분한테 이 이니스프리 립스틱 하나씩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착불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린 댓글에서 보고요 우린 다음 영상 늦지 않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빠이. 아차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좀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갈게요.